딸이 갑자기 어떤 증상이 있어서 혹시 아시겠지만 네.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이게 일종의 혈액암 종류예요. 그래서 그거를 알게 돼서 이제 그 과정 중에 한 11월 8일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목을 제가 2020-1108-MM이 다발성 골수종이에요. 그 병에 대한 걸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니까 현실 속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이쪽 두 작품은 정상적인 혈액입니다. 그 정상적인 혈액을 가진 사람들은 적혈구가 이렇게 많고 백혈구가 어떤 일정한 숫자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몸을 유지를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몸에 무슨 염증이 생기거나 병이 생기면 백혈구가 한 5배에서 10배 이렇게 증가돼서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냥 그 블루베리를 보면서 이거 백혈구 같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. 그래서 여기 블루베리는 백혈구로 그리고 여기 그 석류는 적혈구로 하면서 거기에 제가